장혜찬 이사님, 안철수한테 통쾌한 한마디 하셨다고. 아, 이게 기사가 나고 화제가 많이 됐던데. 뭐, 무슨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오늘 제가 1호로 후보를 등록했거든요. 아, 오늘 네네. 국민의당, 그러려고... 아니, 국민의힘에. 예, 국민의당? 지금 국민의당 가고 싶은 거예요? 전당대회 네. 1호 네. 후보 등록했습니까? 공식 1호 후보 등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뺏기면 안 되니까 1호 참모가 1호 등록을 해야 되니까 아침 7시 반에 당사에 가서 기다렸어요. 와, 직접. 진짜? 근데 다른 후보들은 보니까 저 뒤로 오는데 다 대리인 보내더라고요. 근데 청년이 대리인 보내는 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직접 가서 7시 반부터 기다리다가 아. 안철수 의원님이 한 4번인가 그랬어요. 아. 접수 순서가. 그 9시에 제가 먼저 접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접수에 대한 소감을 밝히는데 네. 본의 아니게 이제 안철수 의원님은 4번이시니까 그 현장에서 계실 수밖에 없는 거죠. 후보 등록하시러.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 발목 잡았던 사람들이 일부는 대권 욕심으로 일부는 제2의 가처분 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아. 이거 제가 막아 세우는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라고 예. 했더니 예. 그게 또 뭐 면전에서 비판을 했다 뭐 이러면서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김용태 같은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왜 거기는 왜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왜 그 대권 욕심이 이제 안철수 후보님 대권 후보 아 대권 욕심 제2의 가처분 사태 운운하는 거는 저는 그 이준석 가방 못지 잔잔바리들 일일이 언급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 예. 이준석을 내세워서 대리전인 거잖아요. 뭐 거기를 더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를 그러면 총선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 당대표를 대선에 이용하는 건가요? 기분 나쁜 거 보면 그러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직 채 만 1년이 안 됐잖아요. 네. 만 1년도 안 됐는데 미래 권력이 등장해서 당을 장악하기엔 너무 빠른 시기가 아닌가 하는 저 개인의 우려와 주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이 뭐예요? 이제 7개월. 아, 이제 진짜. 7개월 갔댔는데. 소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저한테 제가 있잖아요. 뭐 딴 건 아닌데 제가 일본에 대한 일본 찍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번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번에는 번호가 없어요. 전당대회는. 아니, 아 그래? 네, 전당대회는 1, 2, 3, 4, 5번 없구나. 같은 거 안 주잖아요. 네, 해봤어야 알지. 미안. 번호가 미안. 없던가요? 컷오프 기호 추첨하지 않나요? 그래요? 컷오프까지는 일단 번호가 없고 컷오프 되고 나면 그런 번호가 있나 봐요. 네, 기호 추첨할 거예요 나중에. 예, 네, 아 나중에 할 청년 거. 거기도 컷오프가 있나요? 네네, 네 명으로. 컷오프는 자신하는 거죠? 아. 아, 청년 최고도 4명으로 압축을 합니까? 네네네. 당대표랑 똑같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 최고? 한 3만 하지, 그냥. 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둘, 그래, 둘. 네. 하나만 하지, 뭐. 뭐, 그래도 되는데. 아니, 왜냐면 일반, 청년 최고가 아니고 일반 최고가 네. 8명까지 컷오프해서 4명을 뽑으니까. 그렇죠. 청년 최고도 2명으로 해서 1명 정도 뽑으면 그게 비례에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죠. 근데 당대표도 어쨌든 4명이니까 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